저는 사실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약간 처가살이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약간 조건이 그래요. 저희 집 딸이 셋이거든요. 딸 셋에 제가 막내딸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되는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김장을 아직도 200포기씩 하세요. 하시는데 절근 김치도 안 쓰시고 본인이 직접 절그시고 고춧가루도 직접 버무려야 되는데 심지어 밤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밤에 해요. 그래서 아침에 끝나요. 밤샘 김치. 밤샘 김치 김장을 해요. 근데 그게 사위들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춧가루를 다 막 버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위들은 뭐 회사를 다니건 뭐를 하건 그날 와야 돼. 그날을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어머니가.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남편한테 묻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묻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 이 친구가 좀 처가살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남자는 처가살이 없어요.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네. 여자는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무리 남편하고 싸워도 여자는 가야 돼. 오라 그러면. 네. 그 남자는 간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은 안 가요. 요즘에는 간 싫으면 안 가지. 옛날 얘기야. 그런데 옛날 좋으니까 얘기야. 가는 거야. 사실은 나는 우리 만약에 내가 가고 싶으면 안 가요. 뭐 하러 가요 그거. 가기 싫은 걸 왜 가야 돼요?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장인 장모가 어르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처럼 해야 돼. 그래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어디 사위를 그렇게 했으면 사위는 무서워해야지.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연하지. 욕바지. 아유 정말 욕바지인데 남자들 입장에서 멋있어. 부러워. 욕바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